그 다음은 이제 야곱이 이제 세겜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 그 내용이고, 또이 부분에서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제 거기서 살인하고 많은 그런 큰 사건들이 일어난 그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야살의 책에서 33장인데 이건 이제 성경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야곱이 그 땅의 접경으로부터 떠나왔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살렘의 땅, 즉 세겜의 성읍에 이르렀다. 세겜에 이제 도착했다는 거예요. 세겜에 도착을 해서 그 성읍 앞에서 쉬었다. 여기 이제 그가 머문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 하몰의 자손들로부터 거기 있는 땅한 부획을 5세겔을 주고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세겔을 주고 샀다. 그건 100개라고도 나와 있는데 여긴 5세겔이라고 써 있네요. 야곱이 거기에다 집을 건축하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텐트를 세우고 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숲곳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세겜으로 정상적으로 가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문 장소 숲곳에서 있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겜에 들어가서 있었던 건데 여기도 주고 샀다고 그러네. 여기도 일단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바로 이제 디나가 나오고 바로 이 성폭행 사건이 바로 이어지네. 여기서는 바로 이어지네요. 여기 1년 반 만에. 이게 조금 나이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성경에서는 디나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5살로 보이는데 그럼 최소한도 9년, 8년이 지났을 텐데 지금 여기는 1년 반 만에 벌써 디나가 컸다는 얘기인가? 여기 좀 기간이 좀안 맞아요. 일단은 이 디나 성폭행 관련 이제 사건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세겜이 디나와 함께 앉아서 그녀의 키스하며 그들의 눈앞에서 그녀를 안았다. 야곱의 종들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이제 야곱의 종을 보내서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종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디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세겜의 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세겜 집에 그한 사람이 나와서 그 집으로부터 그들을 내쫓고 12명을 내쫓고 그가 그들의 디나 앞에서 오지 못하게 하고 세겜이 디나와 함께 앉아서 그녀에게 키스하며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12명. 그대로 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내쫓고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디나를 그렇게 행하더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